코로나19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집단 환자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도내에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또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법은 코로나19 예방수칙과도 일치하는 만큼 마스크와 손 씻기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며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6일 기준 14명에게서 감염이 확인됐고 이 중 8명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으로 전국적으로는 이미 확산 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아마 환자분들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병원이라든지 거기서 검사한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이제 막 이제 양상, 유행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저기 아래쪽에는 훨씬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파라인플루엔자는 법정 감염병 제4급으로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비말 등으로 전파됩니다. 발열과 기침, 근육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파라인플루엔자는 감염 경로와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한 만큼 예방법도 마찬가지라며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